보세요.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아, 정말요? 아, 이쁘고 네. 되게 어엿돼 보인다. 어, 그런 얘기 듣는 것 같아. 근데 고집은 세지. 네. 그치? 네. 고집은 항소 고집. 내가 한번 해야 되겠다면 끝까지 하는 성격. 맞아요. 안 해야 되겠다면 절대로 안 하는 성격. 오, 누가 나를 칭찬해주면 더 잘하는 성격. 오. 누가 나를 눌러트렸다. 너 두고 봐. 내가 너 잡아줄게. 뭔 말인지 알지? 어? 네. 근데 그 성격에 여자치고 대부분 성격이거든. 네. 그리고 최고가 네. 아담해서 어떻게 저런 에너지가 나오나 싶을 정도로. 근데 네. 왜 그 누구를 이렇게 못 잊어서 가슴속에서 못 잊어서 울고 있는지. 그러니까 뭐 남을 차별해서 뒤늦은 후회를 한다든지 네. 그런 게 가슴속에서 내가 너무 많이 느껴지거든. 아 정말요? 어. 아, 제가 후회. 처음 와봐가지고. 처음 와봤어? 네. 후회. 그러니까 뒤늦은 후회. 네. 있을 때는 못 느꼈다. 내가 있을 때는 네가 좋은지 몰랐는데 네. 네가 정말 그냥 예를 들어서 전화 한 통 하더라도 네. 뭐 3개월마다 문자 한 통 하더라도 네. 그때는 내가 너를 좋았는지 못 느꼈다. 예를 들어서 딱 그 느낌. 근데 대박이었어. 근데 말하자면 그 어떤 남자한테 되게 나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지 몰랐단 말이야 본인이. 네. 근데 사랑을 하게 한 것을 뒤늦게 안 거야. 네. 그게 뭐야 어떤 거야? 한번 물어보자. 예해졌어. 남자친구인데요. 이런 말씀 드리기 진짜 재밌어요. 아 괜찮아 괜찮아. 친구예요. 이런 데서 안 하면 어디서 해? 안 그래? 그렇잖아. 전 남자친구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성욕이 너무 좋다고 해야 될까요? 그러니까 성욕. 네. 그렇게 너무 그거를 밝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너무 밝혀서 솔직히 저는 마음에 없었거든요. 그 뭐 하고 싶다.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저도 처음 만난 남자친구였고 첫사랑. 네. 그 남자친구도 저를 처음 만난 여자였어요. 전혀 그런 걸 몰랐었는데. 이쁜 사랑이었네. 너무 그거 빼곤 너무 좋았는데 만나기만 하면 그냥 하러 가자. 어디를 하러 가? 뭘 하러 가? 뭘 하러 가? 계속 끌고 가요. 일단 말 없이 가자. 그러니까 갑자기 미친 것처럼 갑자기 가자. 그래서 어딜? 너네 집 뭐? 아니면 어딜? 못해. 이래 버리는 거예요. 하루에도 뭐 7번? 8번? 헐! 좋았겠다! 좋았다! 널 미안해. 왜 그러냐면 본인이 되게 쑥스러워서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장단을 일단 맞춰주는 거야. 왜냐면 내가 여기서 막 뭐라고 하면은 본인이 말을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욕적으로 소문났거든. 사실 미안해. 그래서 이야기한 거야. 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뭐 모텔을 계속 갈 순 없으니까 돈도 금액적인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초반에는 그렇게 가다가 이제는 집으로 저희 집으로 계속 가서 하고 근데 그거를 해서 남자친구가 뭐 너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해줄게 이런 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. 그냥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좋아서 그냥 그 순간만 끝내버리고 뭐 그 토끼라고 해야 될까요?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.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. 지만 흥분하고 지만 만족하고 끝난다는 뜻이지. 근데 뭐 모르겠어요. 1, 2분? 뭐 1분? 뭐 이렇게 1분? 제가 느끼기에는 1분? 그거를 하루에도 뭐 8번, 9번씩 하는 거예요, 저는.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. 그랬는데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. 내가 그것만 하려고 내가 만족시키는 내가 동물이 아니지 않냐. 그러다가 헤어졌어요. 그리고는 이제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그 만난 이유가 너무 순진해 보였고 뭔가 성이라는 정말 성관계는 나를 그런 걸로 보지 않는구나 뭔가 사랑해주는구나를 느껴서 만났는데 야 내가 그것 때문에 옛날 이때까지 네. 사랑을 못 해보고 살았다. 무엇을 죽으면 썩어질 몸인데 그거 그래서 수천에 그거 몸 아낀다고 그래 말 좀 들어보자. 네 이제 그랬는데 이 남자친구는 정말 아예 그냥 진짜 몸적인 저희 대화는 없고 정말 말로만 사랑해주고 정신적인 그런 사랑만 하는 거예요. 아우
근데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또 그때는 그 몰랐는데 점점 그러니까 너무 창피한데 이제 안 창피해 안 창피해 안 창피해 저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 건지 호르몬 때문인지 저도 뭐 가끔 생각날 때도 있고 하고 싶어질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당연하지 네, 저 사랑하니까 당연하지 근데 이 남자는 아예 생각이 없는 거죠 어? 개인가? 진짜 뭐 나쁜 말로 뭐 진짜 고장가?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전 남자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.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네. 지금 너 이미 이 사람한테 네. 정 없어 두 번째 네. 남자한테 저 정 없다고 이미 정 떨어졌다고 네, 사랑하고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아니 그 두 번째 남자하고는 네. 이미 지금 네가 그냥 그 사람은 구고척 같은 사람이고 구고척 같은 사람이었고 근데 뭐 섹스를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너하고 일단은 성향 자체도 틀린 사람이고 남들은 그렇게 네. 들어와 근데 네가 이제 그 사람을 버리고 전 남자친구한테 가기 위해 말이 나한테 끊을게 힘들었던 것 같아 지금 네. 그치? 네. 솔직한 심정이지 그게 네. 근데 그냥 네가 이렇게 말할게 그때는 네 남자친구 하루에 10번, 7번 네. 뭐 그 정도 해줬을 때는 귀찮다고 생각했는데 네. 이번 이 남자가 해주질 않으니까 네 자신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 네, 네 몸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네. 말하자면 네 말대로 네 호르몬이 네. 뭐 안 돌아가서 우리 여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 옛날에 그랬잖아 우리가 만병 통치야 그 여자의 잠자리 아, 진짜 그런 말이 있어 네. 그렇지? 그래서 네가 지금 그 사람한테 돌아가고 싶어 하잖아 네. 근데 나는 돌아가도 된다고 생각해. 뭐, 왜 그랬냐면, 그 남자가 널 기다리고 지금 있거든. 기다리고 있을까요? 어, 있어. 남자는 그렇게 보여. 혹시 그 사람, 네. 약간 키가 좀 물씬하고 크지 않아? 네. 크지? 네. 그 사람 널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, 그 사람이 또 일편단심 민들레였는데, 그 사람이 내 가슴 속에 탔을 때는, 네. 그때는 네 소중함을 몰랐고, 네. 그냥 그렇게만 하면 여자한테 잘한 줄 알고. 네, 왜냐면, 맞아요. 자기도 맞아요.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. 그런 얘기를 항상 했거든요. 그치? 네. 그러니까 선배들한테 이런 것만 배운 것 같아. 여자는 무조건, 잠잘 때 무조건 눌러주면 최고다. 네. 그런 이야기만. 뭐 강하고. 그래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은데, 네. 네. 그건 아니야. 그 남자가 널 기다려주고,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이 또 이 두 번째 남자가 니를 너무 사랑한 걸 느끼면, 야, 그건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니가 니대로 해서 한번 해봐라 하고 싶은데, 두 번째 남자도 너 그닥 좋아하지 않아. 응? 그러니까 난 두 번째 남자가 좋아한다면, 두 번째 남자가 널 지금 이 남자가 널 좋아한다면, 네.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상처 주지 마 할 텐데, 네. 이 사람도 너 없어도 상관없어. 이 사람은 체면을 되게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이지 뭐 성격이나 뭐 성적 그런 걸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야 아마 이 사람 집 괜찮지 네. 이 두 번째 네, 남자 네, 네, 네. 그래서 여자 개무시하는 성격 있어 느껴지세요? 느껴져 뭔 말인지 알지? 그래서 차라리 첫 남자한테로 가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너 원래 넌 망아지야. 제주도에 있다 푸른 망아지. 네. 풀밭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되지. 누가 너를 억압하거나 단속하거나 너를 가르친다고 생각하면 너는 네 스스로 멀티서 죽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. 그러니까 7번 해준 네 첫사랑. 네. 7번 해준 네 첫사랑한테 찾아가. 네 하루에. 맞아요? 근데 그 사람이 이제 7번은 해주지 않고 네가 해달라는 대로 성격이 바뀔 거다. 근데 내가 봤을 땐 네가 하루에 7번 해달 것 같아. 네가 이제 그 맛을 뒤늦게 알아버린 거야. 두 번째 남자 만나고 나서부터. 그치? 네. 오케이. 그걸로 가. 그 사람 너 기다리고 있어. 오케이?